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염자를 또 데리고 나왔어요. 염자가 이렇게 집에 많은 복을 불러다 준다고 하니까 자꾸 관심이 많아지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염자 처음에 적심하고 이꼬지하고 삽목까지 해줬던 품목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이제 뒤에 다 써놨더라고요. 분갈이는 9월 27일 날 했고, 점염간수는 10월 3일 날, 11월 25일 날 적심 및 삽목을 했다고 여기 써 있네요. 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요 염자의 이력을 알아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그때 적심했던 부분이에요. 요게 가운데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적심했던 부분 여기요. 여기서 지금 자구가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자구가 나온 것 같고요. 잎은 뭐셀 수도 없고요. 꼬집기를 그때 적심을 해서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꼬집기 해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심. 그리고 여기 밑에 삽목했던 것도 몇번 보여드렸지만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반들반들하게 자라고 있죠, 이게. 이게 제일 조그만한 건데 제일 반들반들해요. 그 이후로 염자를 또 구입을 두 개를 더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1,000원에 이렇게 두 개를 받아왔던, 이렇게 이제 조그만 것만 눈에 보이다가 요것도 이제 제가 요것도 1,000원에 산 거고 요것도 1,000원에 산 거거든요. 요거는 미니 염자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염자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파릇파릇하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으면 가장자리에 물이 드는 이런 일반 염자. 요거는 미니 염자인데요. 약간 금이 섞여 있어요. 노란색 금이. 노란색 보이시죠? 네, 요거는 미니 염자예요. 요게 요즘에는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하시죠? 요거 미니 염자. 네, 요거는 제가 염자가 집에 행운을 불러오고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자꾸 염자를 조금씩 큰걸 데려오게 되네요. 오늘은 대품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요. 예, 멋지죠?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염자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서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자리에. 요거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해줄게요. 분갈이 해주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마스크요.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흙을 털어내야 되겠죠? 일단 흙을 털었는데 이게 좀 커가지고 잘 빠지네요. 이거는 목대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쏙 빠지네요. 목대를 잡으니까. 그럼 흙을 한번 털어줘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흙이 좀 말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지고요. 잘안 털어지네요. 이건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지고 흙을 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이게 막 뿌리가 단단히 얽혀가지고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이게 너무 단단히 뿌리가 내렸어요. 이 흙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네요. 이거는 그냥 분갈이 이대로 해주겠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잘 크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분갈이 해주기 위해서 이 화분을 준비했답니다, 오늘은. 네, 럭셔리하죠? 예, 예뻐요. 제가 옛날에 다른 식물 심었던 그 화분인데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망사 깔아놨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저번에 하고 마찬가지로 시루프를 넣기가 싫어가지고 이거 돌 넣습니다. 난석이에요, 난. 다 집어넣을게요. 3분의 1 정도 넣어줬고요. 굵은 마사도 좀 넣어줍니다. 굵은 마사도 한 4분의 1 정도 깔아줬어요. 이 정도면은 딱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뭐 화분에 전체적으로 화분이 똑같으니까 수용을 크게 맞춰줄 거는 없고요. 앞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운데다 맞춰주는 그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맞춰주고 흙을 옆에다 넣어줍니다. 일단 옆에다 많이 넣어줘요. 옆에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골고루 돌려가면서 넣어줘요. 흙을. 그러면 좁은 것도 조그만 걸로 넣어줍니다.
가육은 제가 항상 가육이 대양토랑 뭐 상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등을 좀 섞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사를 좀 많이 했답니다. 마사를 한 6 정도 하고 나머지 한 4 정도를 섞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넣으니까 양념을 수영을 잡혀가면서 흙이 차네요. 네,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다져줍니다. 여기 지금 먼저 있던 흙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좀 핀셋으로 좀 콕콕 눌러줘요. 이게 단단해서 뿌리가 아주 붙어 있어요. 뿌리 이게 목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그러면 절대로 잘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절대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만 원 주고 이렇게 사다가 키우면 이게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는 사다가 갈 수가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목재까지 내려져 있어가지고 크게 잘못 물만 막 너무 많이 주고 그러지 않으면 크게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품 대품 사다가 키우는 것도 되게 집에서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좀 더 풀어줘요. 네, 이거 푼 거 분갈이 하나 하니까 흙이 뭐 거의 다 썼네요. 흙을 또 배합을 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꽉 채워줬고요. 요 위에다가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잔 마사토. 채우면 예쁘게 가운데 딱 잡혔죠? 제가 이렇게 다육이 분갈이 한 거 중에 가장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는 거네요. 단품으로 분갈이 하는 것 중에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큰 거 해봤지만. 농원에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밑에 잎도 지금 하엽도 약간 쭈글거리고 지금 그렇게 탄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쭈글거리죠. 요거는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고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고파 하는 거는 물을 얼른 줘도 돼요. 저명간수로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새해 초에 1월달 초에 염자에 대해서 키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말씀드렸거든요. 아쉬우니까 조금 있다가 예쁘게 단장해서 염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염자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새로 들여온 대품 염자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염자에는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염자가 모든 게 다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 피는 염자가 또 따로 있고요. 요거는 일반 염자예요. 미니 염자. 금이 섞여 있는 미니 염자예요. 제가 지금 오늘 분갈이한 대품 요것도 이제 일반 염자인데 햇빛을 많이 받아서 끝에 물이 많이 들었어요. 물이 많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제가 데려와서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약간 쪼글쪼글해지긴 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저면간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분갈이 할 때 보니까 뿌리가 좀 너무 말라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저면간수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뿌리를 아까 거의 흙 안 털어냈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 하려고 지금 물을 좀 많이 안 주고 있었거든요. 다육이처럼 햇빛하고 바람 많이 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온도도 깍지벌레 등 이런 병충해가 좀 많이 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 바로킬인데요. 요거 염자가 좀 병충해가 많이 끼니까 요거 한 번씩 다 뿌려주겠습니다. 세 개 다 살충제를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네, 요렇게 살충제를 흠뻑 뿌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이제 나무 있는 데까지 밑에까지 다 뿌려주고요. 흠뻑 뿌려주면은 네, 깍지벌레나 하얀 응애라든지 진딧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병충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예쁘고 반짝반짝하게 잘 크겠죠. 저면 간수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기 위해서 하루 전에 물을 받아놨다가 수돗물은 그뭐 염소라든지 수돗물이 독하니까 하루 정도 받아놓으면은 좀 물이 순해지겠죠? 네, 그래서 하루 정도 받아놓았고 제가 저기다가 식초하고 달걀 삭힌 물을 조금 섞어놨어요. 요거는 물은 한 화분에 한 3분의 1 정도 담가지게 하면 좋고요. 한 3, 4시간 요 물이 위에까지 이렇게 젖어드는 게 보이면 그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서 저게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주셨다가 저녁 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아닐 경우에는 뭐 저녁 때 주셔갖고 아침에 빼도 되는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아침에 주셨다가 저녁 때 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담가서 저면 간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염자, 대품, 분갈이부터 키우는 법, 뭐 저면 간수까지 오늘 모든 걸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